하루는 마당에 있던 고양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수탉을 잡았어요.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얼른 먹으려고 했죠. 고양이가 수탉한테 네가 밤에 소리를 자꾸 깍깍 질러대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. 그래서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말했어요. 그러자 수탉이 저는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크게 울어대는 거예요.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는 거라고요. 하고 변명을 했어요. 그랬더니 고양이가 잠깐 고민하다가 야, 네가 네 엄마랑 누나랑 짝짓기를 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건 못된 짓 아냐?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. 그랬더니 수탉이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말했어요. 알을 많이 낳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. 사람들이 알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알을 또 팔아서 부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알을 많이 낳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. 하고 간절하게 얘기했죠.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하던 고양이가 짜증을 약간 내면서 말했어요. 네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.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난 널 그냥 잡아먹어야겠다. 하고는 고양이가 수탉한테 달려들어서 낼름 잡아먹어버렸대요.